연합뉴스 2023년도 8월 10일자 기사네요. 미 사우디의 공격용 무기 판매 재개하기로. 한참 사우디하고 미국이 티격거리고 바이든이 방문했을 저기 그 기름을 좀 더 생산해 주기로 그 원했을 때 사우디는 오히려 기름을 축소시켜 버렸죠. 기름 생산, 오일 생산을 축소시켜 버렸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가 다시 또 손을 잡는 모양이에요. 예멘 민간인 피해 우려로 2021년부터 수출 금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3년 동안 중단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현지 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을 해제하겠다는 결정을 최근 미국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무기 판매가 이르면 4주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우디의 합의에서 그들의 몫을 이행했고 우리도 우리의 몫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가 개입한 예멘 내전으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2021년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사우디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2014년 쿠데타에 일으켜 내전이 일어나자 예멘의 정부군을 지원하여 이란과 사실상의 대립제를 벌였다. 이후 사우디는 유엔 중재로 2022년 3월 후티와 휴전에 합의한 뒤로 지금까지 예멘을 공습하지 않고 있으며 예멘에서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도 대부분 중단됐다고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 의회도 예멘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공격용 무기 판매에 반대했으나 하마스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 정세 관리를 위해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와 협력할 필요가 커지면서 반대 소리가 약해졌다. 이란을 겨냥한 게 그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사우디의 예멘 공격에 사용되는 미국산 무기를 3년간 수출 금지를 당하다가 사우디의 예멘 공격 중지를 여러 가지 변화에 미국 정부는 다시 미국산 무기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적대감을 갖는 과정에서 우방인 사우디를 중동에서 잘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다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할 기미를 보입니다. 사우디는 예멘 전쟁에서 이란과 대적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우방인 사우디를 잘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미 사우디의 공격용 무기 판매 재개하기로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